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아침 허락하시고 또 이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호흡이 코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늘 함께해 주셔서 매일매일 생명을 이어가게 됨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에 오늘도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날 첫 시간 주님 앞에 이 고백으로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고백,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늘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은혜에 대한 늘 고백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늘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시대 속에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 일들, 고민되는 일들, 또 염려되는 일들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기에 겪어내야 하지만 그러나 그런 삶의 순간에도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경험하면서 매일매일이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주님을 바라봅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언제나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마음과 정성 모아 예배하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기에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주의 뜻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해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어서 일평생 우리의 삶은 순종에서 순종으로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또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잇되어진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허락하신 주의 종들의 삶의 터전, 가정과 일터, 그리고 자녀들 주께서 그들의 앞날과 모든 하는 일에 늘 복을 내려주셔서 이 땅에서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복된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앞날이 늘 주께서 열어주시는 열린문의 축복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신비한 은혜인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에 모든 여러 가지 대소사들, 또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들, 하나님 또 귀한 일꾼을 선택하는 일들 주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20절까지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든 하는 일에 또 가정 모든 일에 평안하고 또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은 참 특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매일매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홍해를 건넌 기적만 기적이 아니라 그들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돌보시고 있구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매일매일 그들은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땅으로 이끌어드리기는 하시지만 약속하신 그대로 지키시지만 그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도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또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 빠른 길을 놔두고 일부러 하나님이 돌려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뜻이잖아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제 그제 계속 보셨던 말씀인데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려함이라 하나님이 시험하려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이것을 시험하려 하셨더라. 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두 가지가 시험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 하나지요. 두 가지나 하나와 마찬가지.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되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아니해야 하는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 순종은 하나님 왜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그 요구 속에는 왜 자꾸 하라 그러지? 의무감이 아니에요. 의무감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순종을 요구할 때는 그 말씀 속에는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일, 누리게 되는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그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에 뭐를 하라고 하는 그에게만 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세 차례, 네 차례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리라.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런데 그들은 죽는다는 얘기만 듣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뭐 스승이라 스승이신 그분 앞에 막 예수님께 대항하기도 하고 말이죠. 항변하며 멱살을 잡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이 있어요. 명령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어요.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걸 몰라요.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들은 매일같이 은혜를 경험해요. 자, 오늘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함을 들으셨다. 원망함을 들으셨는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해질 때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으로 내려주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 가만히 보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셔요? 배부르도록 주셔요. 배부르도록. 그들이 한 말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고기 감아 있을 때 배불리 먹던 때가 그립다. 배불리 먹던 때가 그립다. 정말 배불리 먹었나요? 원망이에요. 비난이에요.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녁에는 고기,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리니 말씀하셔요. 원망하는데도 그냥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또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필요한 대로, 여기 양식이지만, 양식을 내려주셨지만 양식뿐만 아닙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주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다. 생명을 공급하고요, 모든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야 되는 것,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친밀한 관계의 유지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에 익숙해져요. 종교생활에 익숙해지고요. 예배에도 익숙해지고요. 말씀에도 익숙해지고요. 기도에도 익숙해져요. 그런데 익숙함이 하나님과 친밀함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익숙함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별히 뭐 신앙생활 오래 했던 분들 그러겠습니다만은 목회자인 제가 그래요. 목사들이 그래요. 예배 인도하지요. 가장 많이 예배 드립니다. 가장 많이 성경 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봐도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보지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말씀을 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먼저 받고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먼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기보다 설교하기 위해서 익숙해져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함은 없을 수가 있어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이것이 타성에 젖어지면 익숙해집니다. 모든 것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익숙한 게 달라지면 왜 다르게 합니까? 불편하게. 네. 익숙하면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다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늘 말씀드리죠. 신앙은 개념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신학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봐야 돼요. 자, 원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그대로 들으셔요. 그 말, 배불리 먹던 때 정말 배불리 주셔요. 하나님이 배불리 주시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청하신 것이 있어요. 그들이 정말 아침에 나가보니까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던 것이 떨어져 있습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지? 예, 이것이 무엇인지. 그랬더니 모세가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늘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어주신, 내려주신 양식. 이것이 무엇이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늘 그런 거, 이게 뭐지? 그런 경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몰라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해요. 이게 뭐지? 매일매일 경험해요. 매일매일. 때로는 이게 뭔지 몰라서 이게 뭐지? 물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그래서 그때 그러셨군요. 네. 그것이 분명해진다고 말씀을,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뭐지? 예. 정말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매일같이 이게 뭐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요. 이게 뭔지에 대한 대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뭐지? 다른 데서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해답이에요. 하나님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면서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너희도 내게 신실해야 한다.
양식을 주시면서 몇 가지 정해주신 법칙이 있습니다. 매일 거두라. 먹을 만큼 거두라. 한 오멜씩. 그 다음 날까지 두지 말아라.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고 안식일 되는 그날에는 나가지 말아라. 여러분, 그들은 지금처럼 달력이 있었던 때도 아니고 시계의 날짜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매일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오늘은 하나님이 갑절로 주셨네. 아, 내일이 안식일이에요. 내일이 안식일. 자, 이렇게 몇 가지 법칙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가야 될,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오멜씩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한 2리터 돼요. 2리터 되면 큰 그 생수병 큰 거 있죠? 큰 거 한 통이거든요. 뭐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다 그걸 가지고 나가가지고 한 오멜 재가지고 가져왔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번거로웠겠어요. 모세가 지켜가면서 그 통으로 대박으로 담아주듯이 퍼가지고 싹 밀어서 이렇게 담아줬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한 오멜씩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랬으니까 뭐 그렇게 재는 계량 대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뭐 없었던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었죠. 그 많은 사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많게 거두기도 하고 적게 거두기도 하고 다 달라요. 그런데 신비한 게 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그대로 하였더니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이게 정말 신비입니다. 그런데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데 누리는 것은 어떻게 누리냐면,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넉넉하게 주셨군요. 누가 이런 고백합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 그런데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부족하다고 원망해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까?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말 그대로예요.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데 언제나 부족하진 않아요. 언제나 풍성했어요. 그래서 감사해. 매일매일이 감사해.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와 제 아내가 늘상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백합니다. 참 감사해. 참 감사해. 모든 것이 감사해. 그죠? 누군가 물어보면, 그래, 의뢰이 하는 그런 말의 대답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같이 하였더니,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지키면 어떻게 된다? 그같이 하였더니, 이 은혜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어요. 20절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아주 뒀더니 냄새가 나요. 참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순종하는 사람은 늘 순종으로 가요. 그런데 한번 불평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불평해요.
영광에 참여한 사람은 끝까지 영광에 참여해요. 그런데 영광에 참여치 못한 사람은 언제나 그것을 비껴가요. 어제도 말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원망했는데 구름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그 영광을 보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 드리고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원망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두려웠을지 몰라요. 그래서 영광을 피하는 사람들이 생겼을지 몰라요. 여러분, 영광이 나타난다고 해서 다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고 복이 나타난다고 해서 다 복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영광이 나타났는데 영광을 피해가는 사람이 있고 영광이 나타났는데 영광이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순종한 사람은 끊임없이 순종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많이 주어도 불평하고 부족해도 불평하고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어쩔 수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그저께 노예에 또 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현재 노회장이 전 노회장님들 좀 지혜를 구하겠다고 좀 모셨어요. 모시라고 그래서 갔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떻게 할까요? 예.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설득하려고 해도 안 하려고 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요.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경험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기 말씀한 대로 모자람도 부족함도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항상 그 은혜예요. 근데 이걸 경험하면서도 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늘 넉넉하게 주셨군요. 고백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항상 아이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왜 이렇게 모자랍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같이 하였더니 이 말씀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같이 하다 보면 항상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되고 신비한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 매일매일의 고백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 아 하나님 나의 인생 여정 긴 여정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모든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누리면서 우리의 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